광주시가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1대1 낮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센터 두 곳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시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낮 활동 지원 기관으로 남구 및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 두 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며 12월 1일부터 본격 지원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낮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 교사 등 전문 인력이 1대1로 연결되고 개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행동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도전적 행동을 동반해 타 시설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으로 광주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낮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로 당사자와 가족 모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